네, 안녕하세요. 예, 69절 영어 성경 구절을 한 절씩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구절이죠.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자, 이것을 우리 2011년 NIV 영어판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therefore 이제 그러므로 그런즉이죠. 그러므로 if anyone is in Christ, 자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만약에 if 만약에 누구든지 in Christ 그리스도죠. 자 그리스도를 쓸 때는 항상 이렇게 대문자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The new creation, 자, the new,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이 has come, 자, 현재 완료로 현재 왔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현재 왔다. creation 하면은 창조,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지금 나에게 왔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만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the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has come 왔다. 자, 그것을 이제 콜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the old has gone. 자, 제가 모음이기 때문에 덜을 뒤로 발음하면 좋겠네요. the old has gone. 자, the, 여기 the old는 오래된 옛 늙은 뭐 나이든 이런 뜻이지만 정관사 더가 붙어서 이렇게 더 플러스 형용사가 되면은요 추상명사가 돼서 옛것 이렇게 됩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추상명사가 돼서 옛것.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The new 새로운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더가 명사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여기서는 뒤에 명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바로 명사형이 된 겁니다. 추상명사가. 그래서 옛것은 has gone 갔다. 자, gone은 go, went, gone 이렇게 과거분사 세 번째 변화죠. 그래서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과거분사 PP. 그래서 옛것은 갔고 그리고 The new is here. 자, 새것이 여기 있다. 이, 과거 1985년 그 NIV판에는 The new has come 이렇게 했는데 저 2011년 판에는 바로 현재형으로 바로 썼네요. The new is here. 새로운 것이 여기 있다. 상당히 느낌이 더 현재 완료성과보다 더 다가오죠. 새것이 여기 있다. 다시 한번 보면요. The old has gone. 옛것은 갔고, the new is here. 새것이 여기 있다. Second Corinthians 5:17.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the new creation has come. 새로운 피조물이 왔다. The old has gone. 옛것은 가고, The new is here. 새것이 여기 왔다. 네, 반복해서 읽으면서 한번 암송해 봅시다.